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의 족쇄를 벗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젠 국회의 시계를 민생에 맞춰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선 안 된다면서요. 입장문에서 검사 독재를 언급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비정상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검사 독재 폭주를 막을 수 있게 민주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밝힌 이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생을 우선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현직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이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더불어 원내 지도부까지 총사퇴하면서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익명출산제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다며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